네, 저희 사라진 슬랙 메시지 우리가 주워줄게. 죽죽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오늘 발표 목차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팀 소개랑 팀 문화 소개를 제가 진행을 하고 기획 의도랑 1차 스프린트 구현 사항을 리차드가 마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팀원 소개해요. 프론트엔드 호프, 백엔드 열로그, 백엔드 서머, 백엔드 보호, 백엔드 리차드, 프론트엔드 포즈가 있습니다. 저희 팀 문화 소개할게요. 저희는 데일리 스크럼을 매일 진행하고 있어요. 매일 오전 10시랑 매일 오후 5시 반에 데일리 스크럼을 진행을 하고요. 오전 스크럼에서는 이제 서로의 각자 그날 목표랑 공유해야 할 이슈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 스크럼에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공유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패했을 경우 왜 실패했는지 서로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팀간 상호 대화를 좀 활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간 회고인데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티타임을 통해서 주간 회고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회고 시간에는 감정 회고를 진행을 해서 그주 동안 어떻게 느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갈등을 보다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프트 스킬인데요. 저희는 좀 소프트 스킬에 많이 힘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누가 팀원 중에 한 명이 의견을 내면은 좀 활발한 리액션과 칭찬을 그 적절한 이유와 함께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반대 의견도 조금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제 반대 의견을 냈을 때도 이유를 함께 제시하고 그런 자유로운 문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한번 결정된 의견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팀의 의견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불만이 생기거나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을 탓하기보다 누굴 탓하는 문화를 만들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잘하기 마지막으로 함께 잘하기인데요. 저희가 노션 페이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 그 페이지에 서로 개발하면서 기술적으로 뭐 해결했던 문제나 아티클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도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 활동이랑 알바 시간 관련해서 발표할 텐데요. 저희는 일단 어학 특급 코스에서 지정해준 등하교 시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월요일은 1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코어 시간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코어 시간에는 팀원 모두가 팀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팀원 모두가 이제 그 시간에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서로 터치하지 않는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6시 이후 PR도 대부분 자제하자라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지각 페널티를 좀 정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페널티가 있으면 그게 면죄부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지각 관련해서 페널티는 없고 서로 그냥 신뢰와 양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서비스 기획 의도인데요. 이제부터 리차드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백엔드 크로 리차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테코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어요? 저는 슬랙 메시지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이 자꾸 사라지는 부분이 가장 많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공지사항 메시지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링크들도 담겨 있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보도 있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이제 시간에 대한 정보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인데 며칠만 지나가면 이 공지를 다시 볼수 없게 돼 버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는 아 되게 불안하다 혹은 불편하다 이런 감정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이 감정을 좀 해결해 보고자 저희가 이번 줍줍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테코 사기 크루 분들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슬랙 메시지를 보관해 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약 90%의 크루분들께서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12분 정도를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해주신 대표적인 좀 불편한 사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지사항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슬랙 메시지 보관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네,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시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해당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공지사항 같았는데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더라. 그래서 보관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크루한테 받은 링크가 사라졌어요.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링크나 아니면 메시지를 줬었는데 그걸 보관을 안 해놨다가 며칠 새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또 다시 달라고 요청하기가 너무 민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수동으로 메시지를 이미 백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어요. 메모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노션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귀찮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불안함, 불편함을 든든함, 편안함, 이런 감정으로 바꿔드리고자 줍줍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저희 줍줍 서비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간단하게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12분 정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저희가 맨 처음에 기획할 때와는 조금 네, 사뭇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검색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다는 부분을 알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채널별로 보고 싶다 이런 수요가 되게 많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투데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 투데이, 그다음에 예스터데이, 그다음에 뭐 지난 일주간 이런 식으로 날짜를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게 저희가 검색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저장되고 있는 채널 목록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본인이 모아서 보고 싶은 채널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선택한 채널들의 보관된 메시지들만 한 번에 보여지게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 이 채널들의 정렬 순서도 편하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게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1차 스프린트 동안 어디까지 구현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백엔드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저희 팀 워크스페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채널에다가 메시지를 발송을 하고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은 슬랙에서 이벤트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해놓기만 하면은 메시지가 발송될 때마다 저희 서버 쪽으로 슬랙이 요청을 보내줘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저장되는 것까지 현재 구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프론트입니다. 네, 프론트는 저장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메인 페이지를 구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UI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너무 길게 되면은 좀 보기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접어서 보여드렸다가 이제 터치를 하시면 저렇게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데이 버튼 누르면 드롭다운 나타나서 날짜별로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줍줍 팀이 발표 아니었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프론트 네 오퍼레이션 영상 하나 남아 있었네요. 죄송해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터치해서 길게 보실 수 있고 드롭다운 나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지사항을 백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줍줍팀의 발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